서울 강남에서 문경을 90분대로 연결하는 중부 내륙선 철도의 마지막 공고인 문경 구간이 이달 중 착공합니다. 문경시는 2023년 문을 여는 가칭 문경역 역세권 개발의 밑그림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홍석준 기자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9일 두산건설과 중부 내륙선 철도 문경 구간에 대한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문경까지 9개 공구로 나뉜 93km의 공사 구간 중 마지막 공구입니다. 단선 철로지만 고속철도로 건설돼 준공이 예상되는 2023년이면 문경역에서 서울 강남을 90분 만에 주파합니다. 문경역은 현재 디자인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중부 내륙철도 문경역사는 문경세제와는 3km, 문경온천지구와는 불과 1k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은읍 일대까지 포함하면 지리적으로 문경 관광 인프라의 한 가운데에 문경역이 들어서게 됩니다.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까지 현실화될 경우 문경역은 한반도 남부를 종횡으로 연결하는 철도 교통의 거점으로 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역세권을 개발하려고 기본 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마무리하고 30만 평의 산업단지를 지금 현재 구상하고 그 현재 지금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경시는 연내에 역세권 개발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투기 과열 조짐이 보이면 토지거래 제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